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 26, 농식품 유통 관련 패킹 기계 종류 및 특성 중에서 수송 관련 포장 기계 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수일입니다. 수송, 보관, 하역 및 창고 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송 분야입니다. 수송과 교통이란 장소적 효용성 창출을 위해 인간과 물자를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입니다. 보관은 시간적 효용의 창출 활동이지만 수송은 장소적 효용의 창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송을 단순한 재화의 장소적 공간적 이동이란 개념에서 탈피하여 마케팅 관리상 물류 시스템의 합리화의 한 요소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송과 교통은 때로는 함께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수송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보고 있으며 교통은 재화의 이동을 현상적으로 보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송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기타의 수송수단에 의해 그 효용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시켜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생산에 포함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이에 따른 수송의 목표는 수송수단의 선택과 이것을 시스템화 및 효율화를 통한 수송비용 절감과 고객의 서비스 향상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송의 기능을 따져보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에서 수송이 갖는 기능에는 정해진 시간 내에 고객에게 상품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과 생산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와 생산의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물류 계획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수주에서 출하까지 작업을 표준화, 효율화하기 위함과 주문의 평준화를 기하기 위함으로서 일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기능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물품 교환의 촉진과 각 지역 간의 가격의 안정과 평준화, 지역적 분업화로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 촉진으로 지역 간의 경쟁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기능입니다. 문명의 발달과 촉진, 지역 간, 국가 간의 유대 긴밀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수송의 효율화 원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형화의 원칙입니다. 화물 수송은 가능한 한 대형 차량에 의해 대량으로 배송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즉, 화물 인도 시기에 문제가 없다면 대형차를 투입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회전을 극대화하는 원칙입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에 차량의 운행 시간 또는 운행 거리를 최대한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송 단위당 고정비 원가를 낮추는 겁니다. 셋째, 영차율의 극대화 원칙입니다. 영차율이란 전체 운행 거리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한 비율을 말합니다. 운송수단에는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 등네 가지가 있습니다. 각 운송수단의 장단점을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자동차 운전 수단의 장점은
근거리 수송에 적합하고 운임이 탄력적이고 일관 수송이 가능하고 문전 수취가 가능해 편리합니다. 또한 필요할 때 즉시 배차가 가능하고 비교적 간단한 포장으로 수송하며 단위 포장에서는 팔레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교통사고와 공해 문제, 특히 대도시, 공단 주변 체증 유발과 원거리 수송 시 운임이 비싸며 안전성이 떨어지는 점, 대량 수송에 적합하지 않은 것 등이 있습니다. 철도 운송수단의 장점은 대량, 중량 물품을 일시에 효율적으로 수송할 수 있고, 낮은 사고율과 중장거리 수송의 경우 운임이 저렴하며 비교적 전천후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화물 수취 불편, 문전 수송을 위해 트럭의 직배송이 필요하고 화차 일괄 작업 시 장시간 체류할 수 있으며 근거리 수송 시 운임이 높은 편이며 운임 체계가 경직적이어서 적기에 배차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항만 수송에서는 수송 속도가 늦고 수송 기간이 길며 항구에서 화물을 인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컨테이너는 트럭을 통해 운전 수송이 가능합니다. 항만 설비 이용비와 하역비가 비싼 것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용적 중량 화물의 수송에 적합하고 원로 화물의 주요한 수송수단이고 대량 화물의 장거리 수송에 적합하고 운임이 저렴하고 탄력적이며 대량 수송에 전용선에 의한 수송 및 일괄 하역 작업이 가능합니다. 항공기는 당일 수송을 통해 재고 조정이 가능하므로 금융 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물품의 파손율이 낮고 화물 포장이 간단하며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소량 및 경량 상품의 원거리 수송에 편리하며 수송 속도가 신속하고 계절성, 유행성, 신선도 유지에 적합합니다. 단점으로는 중량 제한과 용적 제한을 받고 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임이 가장 비싸고 경직적이며 공항에서 물품을 인수해야 하므로 불편합니다. 그러나 포워드를 통해 벤트럭으로 수송도 가능합니다. 적절한 수송수단의 선택이란 단순히 수송 서비스를 향상시킨다거나 수송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적합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고 물류비 전체를 절감할 수 있는 수송수단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송수단을 선택할 때에는 각 수송수단의 수송비, 수송거리, 화물의 중량, 안전성, 제품의 납기 외에 수송수단의 장단점 및 효율성을 다각도로 비교 검토한 후이 가운데 적합한 수송수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300km 이하의 운송 구간은 자동차, 300에서 500km 구간은 철도, 500km 이상의 구간은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로 수송은 다른 수송 수단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해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화물 수송 서비스를 할수 있으며 지역 내의 수송과 각 지역 간의 수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로 수송의 특징으로는 원활한 기동성과 신속한
배송이 가능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문전 수송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고 수송 단위가 소량이며 에너지 다소비형 수송 기간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로 수송의 증가 요인으로는 차량의 대형화와 물동량의 증가에 비해 철도 수송의 수용 능력이 부족하여 자연스럽게 화물이 공로 수송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수송 시간이 철도에 비해 단축되고 문전까지 수송이 가능하여 화주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또한 국도 및 지방도로, 고속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철도 수송에서 문전 배송이 가능한 통운의 택배 시스템이 미숙하여 공로 운송으로 화물이 이전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철도는 1899년 서울 노량진에서 인천 제물포 간 33.2km의 경인선 운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가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대대적인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에 힘입어 간선도로의 확장 및 고속도로의 건설, 그리고 수송 차량의 개발 및 보급에 따라 철도 수송은 중장거리 수송에서 공로 수송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차량 수배의 어려움, 수송 절차의 복잡성, 운전 수송의 어려움 등으로 점차 그 이용도가 공로 수송에 비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철도 수송의 특징으로 보면 단일 열차로 대량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육상 최대의 일시 수송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송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낮아질 수 있는 장점과 저공해와 높은 안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운전비가 타 수송 수단에 비해 저렴합니다. 해운이란 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상에서 사람이나 화물의 장소적인 이동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는 해운업자가 타인의 수요에 의해서 해상 운송이라는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운임을 취득하는 경우와 상인이 자기의 상품을 자기의 선박 또는 용선에 의하여 수송을 하고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60년대 이후 무역이 급속한 증가에 따른 전 세계 수출입 물량이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재래의 수송 수단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렴, 신속, 안전하게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할수 있는 새로운 수송 수단으로서 컨테이너가 등장하였습니다. 컨테이너란 물적 유통 부분에서 포장, 수송, 하역, 보관 등 육로, 해로, 공로상의 모든 과정에서 경제성, 신속성, 안정성을 최대로 충족시켜 주고 화물의 수송 도중에 화물의 이적 없는 일관 수송을 실현시키는 혁신적인 수송 용기를 말합니다. 항공운송이란 항공기에 여객과 화물을 탑재하고 국내의 공항에서 공로로 다른 공항까지 운행하는 운송 시스템을 말합니다. 항공운송의 특성은 신속하고 정확한 도착 시간, 그리고 안정성, 경제성이 있습니다. 항공 수송은 해상이나 육상 운송과는 달리 야행성, 비계절성, 편도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항공 수송은 여객 수송과 달리 그날의 발송분을 모아 다음 날 새벽까지 수송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화물의 대부분이 야간에 집중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골 화주로부터 반복적으로 출하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계절적인 수요의 탄력성이 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납기가 촉박한 상품이나 기회 비용을 중시하는 계절 유행 상품 등과 같이 긴급 물품의 수송에 적합하며 해상 수송이나 다른 수송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수송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생선, 식료품, 신문, 잡지, 방사성 물질 등의 화물은 손실,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위험이 있는 상품으로 신속히 전달해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한 수송이 필요한 화물에 항공 수송이 적합합니다. 하역이란 각종 운반수단에 화물을 싣고 뿌리는 것과 보관 화물을 창고에서 쌓기와 내리기 또는 이에 부수되는 모든 작업을 말합니다. 미국에서의 물자 하역의 개념은 창고 내에서의 수화, 이동, 분류 및 적재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본에서의 하역의 개념은 물류 과정에서 물자의 선적, 운반, 화물 내리기, 반출, 분류, 정돈 등의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작업입니다. 하역은 물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유통 과정에서 포장, 보관, 운송에 전후하여 행해지는 활동으로서 물류에서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운송과 보관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역의 시스템화는 하역 자체가 갖는 가치보다는 운송 보관 능력의 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더욱 큽니다. 하역의 여섯 가지 구성 요소는 적입, 운반, 적부, 반출, 분류, 정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화는 운송기기 등에 물품을 적입 또는 적출하는 것이고, 운반은 공장 또는 창고 내에서 비교적 단거리 이동을 통하여 물품을 취급하고 이동시키며 보관하는 작업입니다. 적부는 창고 등 보관시설로 이동된 물품을 소정 장소에 위치하고 인접한 형태로 쌓는 작업이며, 반출은 보관 장소에서 물품을 꺼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분류는 물품을 품목별, 발송지별, 고객별로 분류하는 작업이고, 정돈은 출하하는 물품을 운송기기에 즉시 적입할 수 있도록 정돈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하역 및 운반의 기본 원칙 9가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역의 경제성 원칙으로 불필요한 하역 작업의 생략을 통하여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역 횟수의 줄임은 화물의 파손과 분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동 거리, 시간 최소화의 원칙은 현실적으로 하역 작업이 존재하는 한 기본이 되는 것은 이동 거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활성화의 원칙은 관련된 작업을 조합하여 전체적으로 활성화 능률을 높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넷째,
단위화의 원칙은 화물을 특정 단위로 조합시킴으로써 하역 작업의 능률화 또는 효율화를 촉진하는 원칙입니다. 다섯째, 기계화의 원칙은 인력 작업을 기계 작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단순히 기계화를 촉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배려한 시스템까지도 포함합니다. 여섯째, 중력 이용의 원칙은 화물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쉬우므로 플로우 렉 또는 슬라이딩 렉 등의 기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일곱 번째, 인터페이스의 원칙은 하역 작업 공정 간의 계면 또는 접점을 원활히 하는 것으로 자동 창고에서 팔레트 상태로 반출시킨 화물을 트럭으로 실는 경우 인력에 의하지 않고 자동 적재 장치 등에 의해 직접 트럭으로 실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여덟 번째, 시스템화의 원칙은 개개의 하역 활동을 유기체로서의 활동으로 간주하는 원칙입니다. 아홉 번째, 정보화의 원칙은 하역 작업을 화물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함을 의미합니다. 하역의 기계화는 물류 활동 중에서 하역 활동은 가장 기술 진보가 늦으며 이 분야는 아직도 인력 하역의 의존도가 높아 가장 낙후된 분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류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물류 시스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역의 기계화, 근대화를 통해 보다 높은 생산성과 경제성을 달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역의 기계화가 필요시되는 화물로는 중량 화물, 많은 인적 노력이 요구되는 화물, 액체 및 분립체 등 인력으로 취급하기 곤란한 화물, 인력으로는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화물, 장거리 운송 화물, 작업장의 위치가 높고 낮음으로 인하여 상하차 작업이 곤란한 화물, 인적 접근이 곤란하거나 수동화하기 어려운 화물,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물 등이 기계화로 변경되어야 할 화물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역을 기계화할 경우 효과로는 팔레트화에 의한 하역 기계화는 주로 물류비의 절감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의한 하역 기계화는 하역비의 절감, 포장비의 절감, 화물 사고의 감소, 컨테이너 전용 열차제에 의한 화물 발착 시간의 명확화, 하역 시에 화물에 대한 충격의 완화 등을 통하여 안전 운송을 가능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관 및 창고 설비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재화의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에는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류는 이러한 간격을 좁히는 역할을 하며 특히 보관은 물품의 시간적 간격을 극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관은 창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 보관이란 단순히 보관 작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창고는 보관 기능을 가지는 기본 시설로서 물류 활동의 중심적인 보관 기능을 수행합니다. 영문 표기로 창고는 원재료의 저장에 주로 사용되는 개념인 스토레이지, 제품의 보관 장소를 의미하는 웨어하우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웨어하우징은 구체적인 의미로
창고 계획, 창고 관리, 창고 시스템 계획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한 창고의 의미와는 구별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 있어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고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비경제적입니다. 또한 수요와 공급의 조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수요에 따라 생산이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송 시간 또한 신뢰할 수 있어야 재고 없는 기업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수요, 공급 관계를 조절하고 총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고를 보유하게 됩니다. 결국 보관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물류 활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보관의 궁극적인 기능은 재화의 시간적, 공간적 효용성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최근에 단순히 보존하고 저장하는 정적 개념에서 점차 동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창고의 업무와 연관시키면, 저장 창고에서 유통 창고로, 저장 재고에서 활성 재고로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관의 주된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의 최전선 측면에서는 보관, 특히 재고는 항상 거래선과의 접점에 존재합니다. 수송과 배송 사이에 윤활유 수송에 의해 공장으로부터 대량으로 보내온 제품을 보관함으로써 거래처에 소량 단위로 배송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보관이 존재함으로써 수송과 배송이 원활하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산과 판매를 원활히 하는 완충 기능을 재고가 수행합니다. 배송 센터의 기능으로서 보관 창고에서는 집하하거나 배송하거나 하는 기능과 함께 도착한 화물이나 출하하기 위한 화물을 분류, 구분 또는 검사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창고의 기능은 크게 재고 유지와 자재 취급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은 일반적으로 입고, 보관, 오더, 피킹, 검품, 포장, 출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때 창고는 하나의 소규모 유통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속 정확한 작업이 요구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오더 피킹이며, 따라서 물류센터의 자동화나 인력 절감 등을 고려할 때 오더 피킹에 많은 투자와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한 창고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장 기능으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수급 조정 기능으로 물품의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간격을 조정하여 스톡 포인트, 대포, 집 배송 센터 등에서 일정량의 흐름이 체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격 조정 기능은 물품의 수급을 조정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이 있고, 연결 기능으로는 물류의 각 요인을 연결시키는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 기관적 기능으로는 물품의 매매를 통해 금융을 원활하게 하여 주는 기능이 있으며, 신용 기관적 기능과 판매 전진 기지적 기능이 있습니다.
창고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보관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송비와 생산비의 절감을 위해 창고와 재고는 자체 비용을 발생시켜서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수송과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서 수송과 생산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결국 비용 상쇄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 수요와 공급의 조절 목적에는 수요는 안정적인 반면 생산량이 계절에 따라 크게 변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수요에 따라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생산 측면에서의 이점으로는 창고 보관은 생산 공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즈, 포도주, 그리고 주류와 같은 특정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숙성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창고는 이러한 제조 과정에 있는 제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마케팅 측면에서의 이점은 마케팅 측면에서 중요한 관심사는 필요로 하는 제품을 얼마나 신속하게 시장에 내어놓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창고 보관은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입출고 관련 설비 및 기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입출고 관련 설비에는 트럭 도크가 있습니다. 트럭으로 운송된 화물을 창고 상면에 하차 또는 창고 상면에서 트럭에 적재하는 장소를 말하며 트럭 화물대와 평행하게 대를 설치한 곳을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플랫폼 종류에는 폐쇄형, 개방형, 플래시형, 이 있습니다. 또한 팔레타이저와 디팔레타이저가 있습니다. 팔레타이저는 화물이나 제조된 제품을 입고하기 위하여 화물을 단위화하는 장치이며, 디팔레타이저란 반대로 팔레트화된 화물의 단위를 분해하고 일렬로 정렬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입출고 관련 기기에서의 도크보드와 라벨러입니다. 차량과 창고 상면이 차이가 있을 경우 도크에 설치하여 차량의 접근 시 조작에 의하여 차이를 조절하고 평행한 상면으로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컨베이어는 화물을 운송할 때 사용되는 이송용 장치를 말합니다. 엔드레스 체인에 따라 컨베이어를 구동하는 방식의 체인 컨베이어와 상면 또는 천장에 구동 체인을 장치하고 여기에 대차를 부착하여 이동시키는 토우 컨베이어가 있습니다. 엔드레스 벨트를 마찰력에 따라 구동하는 벨트 컨베이어와 컨베이어에 롤러를 사용하며 중량물의 반송에 주로 이용하는 롤러 컨베이어가 있습니다. 압축 컨베이어는 롤러 컨베이어를 2조 이상 편성된 컨베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베이어나 트럭 위에 기중기를 붙인 이동식 크레인과 입체 창고의 대표적인 입출고 기기로서 하중은 천장에 설치된 주행 레일로 받고 상면에 레일로 안내하는 스태커 크레인이 있습니다. 지게차는 적부, 취하 작업과 자유로운 반송, 이송 작업을 동시에 연속하여 할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역 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26, 농식품 유통 관련 패킹 기계 종류 및 특성 중
수송 관련 포장 기계 설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